들어와 주길 바람. 들어와 주길 바람. 빨리 들어와 주길 바람. Stay. It's me. 펼체를 문제는 자꾸 들어가. 맞아. 그래서 짠 데가 있어. 옷은. 뭐? 펼 때? 펼 때 너무 맛있어. 아, 뭐야, 왜?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진짜 저거 진짜. 한 8봉지 먹는 것 같아. 아, 좋다. 오늘 스테이크에 맛봐. 켰어, 켰어. 깼다고? 아니, 켰어, 켰어, 켰어. 깼다. 어, 먹고 있어서 모르겠어. 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가끔은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그지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제 이또아 다음이 이또 한이래. 아 이또 한이에요? 그 다음 날 이또아 지나가리라. 이또한 지나가리라. 이또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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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그래서 탄생한 거였구나. 지금 몇 분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인사드릴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크입니다. 익숙한 옷이네요, 여러분. 아니요. 어, 그러게요. 아, 별로 안 익숙한데요? 아니, 별로 안 익숙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 두 번밖에 안 와가지고 아직 안 갔어요. 안 귀엽게 예. 귀엽게 입었었던 날. 근데 여기 이게 세팅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위에 저희 사진들이 있는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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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뭘까? 너랑 잘 봤다, 네 사진이네. 이거 얼마 안 돼? 나랑 안 봤다, 야. 얼마 안 돼? 아, 그거야. 왜지마. 일단 안 보고 나. 얌얌얌. 자, 네. 앞에 네. 사진들 있잖아요. 네. 옆, 옆. 이 사진은 스키즈기에서 우리를 찍어준 우리 활동 내내 찍은 그런 단체 사진들인데요. 와. 네. 이 사진 뒤에 궁금한 것들이 써 있어요. 질문이 써 있습니다. 네. 너를 뒤집어 버리기 전에. 무섭나?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전진예속을 최근 사진들인데 최근 사진들이고 지금 음식들을 보면은 네. 제일 듣기로는 어디 보면 저희 활동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아, 아 이것도 관련 있나요? 네 관련 있어요. 아, 제가 활동 중에 이걸 먹었었거든요. 저도 아 그렇죠. 그럼 떡의 정체성 혹시 뭔가요? 떡 이름 뭐더라? 바람떡. 바람떡이에요? 바람떡입니다. 여러분 바람떡. 바람떡 하얀 떡 이건 뭘까요? 이거 펼칠 펼칠도 사실 이거 빵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거라 떡빵 묶고 더블 더블하신가? 네 뒤에 네. 아, 빠베기도? 네. 너 빵 묶어 더블라 와 정말 오케이. 창의적이다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해내지? 정말 대단한 거 우와 그럼 바나나는 바람떡이랑 그거라서 그런가? 아니 바나나를 먹을 스테이가 우리한테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를 준비하신 거 아. 귤은? 귤은 활동 때 먹어서 준비한 거래요. 하나 말이죠. 집중. 집중. 하우스 미들. 커피는? 커피. 커피도 작게라고 우리. 아. 이거는 초코 과자는? 초코 과자. 초코 과자는 한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한이가 좋아하니까. 초코 과자. 초코 그만 그만. 초코 과자 스스로 없어지고 싶어. 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들 뒤에 특별한 뭔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요? 그래서 한번. 어쩌면 최고. 저런 식으로 뒤집어보면 되는구만. 어, 뒤집어서 읽으면 되는데. 네. 우리 승민이가 오랜만에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저는 한번 뽑아봐. 뽑아.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아까운 걸. 아니, 그걸 읽으면 안 되죠. 네. 신발끈 가장 꽉꽉 끈질기게 묶는 아~ 그걸 아는 멤버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부터 맞춰볼까요, 저희? 신발끈 세 번 묶는 사람. 세 번 묶을 일이고 풀때 묶어야 세 번 묶음? 나는 신발끈 안 묶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신발끈 진짜 잘 묶는다 저요? 저요 아니야 오히려 나는 필릭스가 항상 풀려있는 게 보여서 맞아 어, 필릭스한테 묶으라고 해야지 잘 묶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요새 두 번 묶어도 맨날 풀리던데 저 신발끈 3초 안에 묶을 수 있어요 아 근데 한 번 묶을 때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고마워 정말 대단해 시간이 3초? 응 오 잘했다 2 3 그럼 무대에서 풀리면 바로 묶을 수 있어 응 3초? 뭐? 진짜 가능해 아 신발끈 묶어야지 풀려있으면은 하나 둘 셋 1 2 3 5 뭐야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신발끈이 묶여버렸어. 야, 아니, 이런 광경이 야,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 있는 멤버들 모두 놀라는데. 아니,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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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근데
내 예리가 말이야. 이게 바로 매직. 왜냐면 너 귀에 있는 거 뭐냐? 응? 아. 아. 이거 뽑고 있었네. 아, 이거라. 아, 슬슬이 뽑고 있어. 아이야 거라. 아이야 거라. 아이야 거. 아이야 거. 여러분, 구렛나루 구르 아 뭐. 여러분, 아 예. 네, 다시 할게요. 신 45 테이크 2. 얼마나 여러분. 네, 신 45 테이크 3. 레디. 액션. 여러분, 구렛나루 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렇게. 네, 네, 나가세요. 귀엽다. 잘하네. 아, 얘 얄짤하네. 귀여워. 구렛나루 고정 광고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런 광고가 들어올까? 혹시 모르잖아. 구렛나루 광고? 어이구, 깜짝이야. 귀신인가? 그러면 우리 구렛나루 답편 우리 이엔이 다음 주에만 뽑아볼까? 네. 오케이. 저는 이거 뽑을게요. 뭐야? 와우. 이게 부들부들 떠는데 삼키려고. 아니 먹고 있어. 아스트로넛처럼 미국 투어로 탐험을 떠나게 된 소감과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어, 기대되는 거라. 미국 투어. 기대되네. 기대되지. 저희가 갔다 오니까. 저희 안 가봤던 곳이 가장. 어, 그리고 우리 연배일 투어 때도 미국을 한번 가보셨잖아. 그렇죠. 또 재밌었던 추억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완전 재밌었어. 맞아. 가서 또 그 암박버거를 꼭 암박버거. 암박버거. 안 버거도 먹고. 흔들흔들 버거. 두개 먹었어. 그 버거에 나 이나 할라핀요? 할라핀요? 할라핀요. 그 그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 노란색이요. 아, 맞아 맞아. 노란색 할라핀. 신경이 매운 거. 어. 아, 햄버거랑 그 조합 신세계였어. 너무 되게 맛있었어. 맞아. 또 먹고 싶다. 나 맛있어. 이번엔 저희는 이게 8도시 가잖아요. 맞아요. 와우, 되게 많이 가는데. 아,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만도 되게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 다음 거 한 한이 한번 뽑아볼까요? 어, 예. 오케이. 지금 한이 기니까 멀리 있는 걸 뽑겠습니다. 안 땄는데? 안 됐네. 안 돼. 정하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추운 겨울 바람을 맞은 곳은? 응? 아, 야, 언제가 제일 추웠냐? 야, 이거 언제 추웠지? 언제? 야, 진짜 추웠던 적 하고 있어? 그래, 그때 그거. 아니야. 아직 사진밖에 안 나온 저거. 아니야. 와, 나 진짜 소리 지르면서 촬영했다. 아, 맞네. 그 티저, 그 나온 거. 창민이 공항에 갔던 거. 아!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 그래. 스테이 노래 그거. 사진만 나온 거. 스테이 아직 몰라. 스테이 공개. 장난 없었지. 장난 아니야. 다른 데도 있었나? 오, 왜 이렇게 바삭해? 여러분,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네. 네? 아, 네. 왜 이렇게? 나 다른 데 있어? 맞아. 명령 맞았어. 아, 그냥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배경. 아, 맞네. 거의 자체가, 자체 되게 멋있게 생겼죠. 아, 야, 또 어떻게 대추웠지? 아니야, 이게 바람이 안 불면 괜찮았는데 바람 불면 진짜 바람이 끝까지 추웠어.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우와! 아, 나 근데 진짜 야, 나는 말도 안 됐어. 그때 내 서울이 나갔어. 서울이 나갔어? 서울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네, 또 하네. 네. 재밌었어.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멋있어요. 멋있을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은 제가 뽑아볼게요. 네. 좋아요. 예스. 활동은 끝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You can stay 할 수 있다고 스테이에게 한마디. 활동은 끝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유캔스테이 할 수 있다고 스테이게 한마디. 한마디. 현진이 이거 의미한 거 있잖아요. 네? 현진이의 한마디죠. 참치 마요. 그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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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마요. 김치 마요. 김치 마요. 김치 마요. 김치 마요. 뭐야? 참치 마요 맛있어. 그러니까 활동이 끝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유캔스테이 할 수 있다고 스테이게 한마디. 그거 하면 돼요? 어, 그래요. 네, 활동 끝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유캔스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네, 한 번씩 릴레이로 돌게요. 잠깐만. 두 자식. 한 번 끝나지만 어디서든 유캔스테이 할 수 있다고 스테이 한 마디. 아,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그 브이앱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여러 콘텐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스테이가 못 가게 묶어둘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2020년이 새로운 해인 만큼 저희도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미스테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옆에 곁에 없어도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느낌 계속 가질 수 있게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올해를 기대해 주세요. 네. 저 네. 아, 저 무슨데 나와요. 필리스 렛츠 고. 이 사진이 어 딱 우리 입었던 입고 있는 사진. 오. 내가 최근 가장 일찍 일어나 선샤인을 본 시간 아, 너는 일찍 일어나 선샤인을 본 와. 나 일어났을 때. 해외에서 해 뜨는 걸 너무 찍찍한 거야. 그래서 어? 나 늦잠 잔다 해서 방금 6시인 거야. 아, 아침에 늦지? 응! 왜 유럽에 있을 때였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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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유럽이었냐? 아니면 어디였냐? 유럽이었을걸요? 유럽이었던 것 같아. 햇빛 때문에 잘 일어나거든. 근데 햇빛 너무 쨍쨍해서 일어났어. 그래서 어? 나 늦잠 잤나? 해서 확인했는데 아, 6시, 7시인 거야. 거기 프랑스? 런던? 러시아. 러시아에 왔어? 네. 모스크바였는데? 네. 모스크바? 와 근데 아, 엄청 빨라. 진짜 깜짝 놀랐었어. 나 기억나네. 나는 그때 다른 멤버들은 뭔가 있어 보인다. 뭐? 뭔가 너 언제 이랬나? 그때 프랑스 있었어? 뭔가 있어 보인다. 아, 모스크바에 아 모스크바에 있었어? 나 그때 프랑스에 있었거든. 아 프랑스에 있었어? 아 근데 그 런던도 좀 괜찮았던 거 같아. 런던 너무 좋았어. 그 선샤인 좀 괜찮았어. 근데 뉴스튜디오도 너무 괜찮지 않았어? 베를린도 갔다 왔어. 베를린 넘버원. 미안하다. 한번 해봤어요. 무슨 내가 선샤인. 오, 승민이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잠깐 깨가지고 오늘 바로 그 햇빛이랑 눈을 마주친 것 같아. 햇빛은 너랑 좀 맞아. 해가 눈이 있다고? 응? 해가 눈이 어디 있는데? 나 좀 검색 좀 해볼게.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레슨 있어서 1층 나왔거든요. 1층 나왔는데 용복이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커튼 사이로 같이 들었는데 용복이가 잠결에 계속 이걸 막 닫으려고 막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얘 작은 사이에 다 자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야? 절대 그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뭔데? 아 맞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찬이 형이 저를 아침에 깨웠어요. 어? 뭐야 왜? 어제 찬이 형이 형복 끼워달라 했는데? 그니까 아 오 맞아 맞아 아니 아니 맞아. 왜냐면 그 뭐지? 그 리너가 오늘 아침 일찍 거의 나간대 그래서 어? 혹시, 아, 혹시나 아, 형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 어제 형이 형이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맞아, 깨워줄 맞아. 수 있냐? 이제 어 저 못 갈 수 있어 아 그래? 어, 일단 와, 나 혼자서 일어날게 근데 일단 일어났어 신경이 나도 잘 일어났어 몸이 그런데 잘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어? 우리 리너는 그러면 없겠지 했는데 확인했는데 있는 거야 자고 어? 어 리너 같이 가야 되는데 어째 있어 어 리너 이러는데 이랬어 같이 가서 형이 깨우는 거 진짜 약간 드물긴 한데 아, 아 분명히 형이 그러니까 그래. 나는 많이 깨워준대 형이 아, 형이 아. 내가 형보다 많이 자니까 형이 나는 많이 깨워준 다른 멤버들 잘 안 깨워 있고 잘 좀 우리 나 소리 들었어 소리를 들었어 소리 왜 좀 일어나 이런 내가 소리 들었어 아니 나는 그 음정 가려고 그 뭐야 자고 있었어 근데 늦게 일찍 출발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 6시 반부터 7시까지 1분 단위로 알람이 울리는 거야 아니야 근데 평소에는 내가 그냥 딱 듣고서 그냥 안 돼 하자마자 딱 끈단 말이야 맞아 이러고 끈 와 오늘은 오늘은 삐비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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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려고 하면 봐줄게 아니 이거 애매해 내가 진짜 딱 잠을 들려고 울리고 또 잠 나 다섯 번 참고 다섯 번 참고 승리가 한번 화내고 그 다음에 한 여섯 번째 때 화냈어 승리가 한숨을 야 에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을 때 이거 스킨 로션만 바르고 있어도 에휴 이래 아니야 아, 형 무슨 소리 아니 자 자면서 숨 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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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늘 진짜 어제도 엄청 늦게 잤어 이 형 어제 근데 왜 일부러 일어나 생각을 하는 거야 운동 가야 되니까. 그럼 일어나던 거야. 일어나던 거야.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팔 하나 디디고 거꾸로 잤더라고 내가. 야 형, 너 끌리고 있었어. 때리면서 진짜로 오늘. 그래, 선샤인이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선샤인 이야기가. 선샤인. 약간 영국에 방 깜짝 놀랐어. 왜? 아 영국에 상황 정리한 거. 아, 처음이네. 아, 선샤인이었습니다. 네, 전략이십니다. 아, 전략이. 네, 오, 깔끔, 명. 이게 이건 제일 깔끔. 아, 이건 제일 깔끔했어. 고마워맨. 고마워맨. 난 너 박수 줄 때 옆에 여기 있어서 고마워맨. 네. 오케이. 맞아요. 다음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스페셜 무대는? 스페셜 무대? 응? 이거요.
어하루 OST. 이거 어하루 OST. 오케이, 오케이. 어하루 OST. 그리고 저 연말 무대 또 나는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난 우리 씨. 네? 아 맞아, 우리 뱀파이어. 우리 뱀파이어. 어, 나 뱀파이어. 내가 그게 MC. 맞아, 그게 뭐야? 제재적. 그 제일 멋있어. 나 MC라는 줄 알고. 어? MC라는 줄 알았네, 형이. 내가 아, 이거 그러니까 나의 가장 스페셜 무대가 내 MC군요. 형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예요? 아! 맞아, 이거 너야. 아 맞아, 그거 너 승민이야. 어, 너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 사진 때 야 이거 내가 승의 그냥 이거 너 승민이의 시옷 그거랑 승민 이에 이 어 승민 이 나머지 우리 다 이러고 있어. 승 다 이 다 이거.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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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아, 나 그때 아우 그 소감 말하고 내려오자마자 너무 후회했던 게 그 전까지 오케이 올라가서 누가 승민이랑 같이 그치 승민이랑 같이 왔다 이거 얘기할 거야. 안 했어. 아, 이런 거. 그게 결론. 그래. 아, 승민아 얘기할 거야. 승민아 얘기할 거야. 평소에 그 얘기를 안 했어. 안 했어. 승민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해. 그래서 우리 그 내려가고 그다음에 들어서 이제 사진 찍었잖아. 사실 영상 찍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는 말해야겠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아 제가 무대 올라가서는 말 못했지만 아 이렇게 그래, 승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사진 찍겠습니다. 아. 잠깐 그.. 우리 말 못했어! 그래서 너무 뭔가 미안했어. 괜찮아. 괜찮았습니다. 아예 그냥 스스로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정말 댓글을 한번 볼까? 맞아. 사진으로 승민이와 함께. 그래 승민아. 승민이. 승민이 있는 황콘이야. 승민이. 아 이제 알았네. 몇 장 더 있는데 한 개 더 읽어볼 거야. 응. 좀 남았네. 저랑 안 지난 분처럼 한 번 보셨어요? 네, 제가 한번 보기엔 전 굳이 저쪽까지 가서 끊고 올게요. 굳이 저쪽까지 끊고 굳이 그래 하시려고 역시. 자, 이번 활동 중 실제로 이루어진 바람이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바람? 아, 저! 뭐야? 있죠. 음악방 동일이. 아, 오, 컴온. 멋있네. 맞아. 아, 이리 해봤지. 스테이한테 고마워야지. 아, 스테이 덕분에. Thank you, 스테이. 또 올, 아, 2019년에 Thanks. 저희가 이제 2019년 하게 되는데 두 번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맞아. 그날 데뷔한 날 결방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맞아. 다음 주에 나가서 트로피 받고 사진 찍어서 하자마자 왔었어. 와, 근데 저걸 우리가 작년이라고 말하는 게 소름 돋는다. 작년이야, 작년이야. 작년이야. 와. 저번 주야, 저번 주. 아, 저번 주. 저번 주요. 또 다른 뭐 이루어진 바람이 있나요? 바람이라. 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제가 꼭 바람이 많아. 그가.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많아. 아, 제가 꼭 그 뭐지? 그런 컨셉을 잡고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뱀파이어 컨셉 하고 해가지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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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던 게 딱 돼가지고 맞아 원하던 게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고마워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그리고 스키니의 첫 OST도 했었어요 아 맞아 고마워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마이크 스탠드만 써서 무대를 하는 것도 스탠드 반응 우리 스테이 반응 너무 장난 아니었던 거 같아. 막 스탠드 있는데 춤 안 추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스탠드 되게 좋아서 좋아요 저는 약간 스테이의 바람도 이루어지는 분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었어요. 되게 연말에 되게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컨셉 무대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맞아. 유닛 무대도 있었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까지 해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맞아 한편으로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뿌듯 되게 꽉 찼었구나 사진들을 쭉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그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꾸 넘어가죠 네 자꾸 들어간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야 잠깐 손이 봐 우리 이번에 머리색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활동하면서 그치 않아? 맞아요. 맞아. 왜? 많이 바뀌었네. 결국 돌아와. 나 지금 가끔 보면 마네킹 같다니까. 이제 오늘 날이야. 그냥 오늘 인스타그램 속 그 아기를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귀엽더라. 그죠? 아, 진짜 귀엽다. 여러분, 마네킹이 아닙니다.
자, 형이 라고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귀엽잖아. 에이, 정말.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거 언제, 언제? 와, 이거 뮤직뱅, 뮤직뱅인데. 자, 올해 싹 하고 싶은 나의 습관은? 싹 뭐 하고 싶은 습관? 싹, 싹. 멈추고 싶은, 싶은 나의 습관. Come on, man. 올해 고맙네. 어, 일단 나부터 가야 되면 늦게 자는 거? 늦잠 자는 습관을 좀 고쳐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네. 잠 좀 자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습관? 어, 아니지. 좋은 습관을 멈출 필요는 없지. 그치? 그냥 어, 소소한 습관 하고 싶은 습관. 나 뭐가 있을까? 잠깐. 자꾸 뭐 먹게 된다. 운동해야지 해놓고서 침대에 누워있는 습관이라든지. 그럼 그런 것도 있지. 아, 내가 떠올릴게요. 내가 떠올릴게요. 아, 대신하지 마. 아니, 난 내가 그래가지고. 아. 운동해야지 해놓고 내가 누워있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그냥 영순이 맞춰. 아. 내가 떠올릴게. 아, 저 하나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좀 밖에 조금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약간 계속.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집돌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래 집돌이였잖아. 원래 집돌이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레벨업되는 집돌이.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이고, 좋은 습관이야. 그래, 나오면 연락해. 같은 숙소자인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어. 이혜인이는? 저는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아, 맞아. 너 약간 되게 특이하게요. 너 약간 X자 젓가락질. 네, 맞아. 그럼 해봐. 아, 이게 이걸로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네, 그래가지고 올해 젓가락질을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야, 형한테 배워. 젓가락질. 그 있잖아, 애기들 쓰는 거. 아, 어. 아, 진짜 그것도 써볼까? 그 정도. 그 정도. 그거 은근 되게 재밌다. 아, 뭐 이게 끼고 하면은. 아, 그래?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우리 숨 들어가려나? 들어가? 들어갈 걸? 그거지 않고 그게 아예 고무라서. 맞아. 고무라서 들어가.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또 있고 되게 많아.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뭐야? 좋아요. 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새해에는 네. 꼭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어? 진짜? 와. 나랑 한번 잘라. 좀 얘기하더라. 그래서 너가 요새 그래. 쓰고 있구나. 그래, 나 지금 게임을 찾고 있어. 나 지금 게임을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아니, 요새 현재가 게임 진짜 못하더라. 아, 형! 아, 저 미리 어제 살짝 실망했어. 아, 잠깐! 야! 나 어제 당신들 다 자고 나서 내가 다 이겼어. 페페페페 뭉페페페페. 나 그거야. 야! 잠깐만. 야, 해본 거 알아. 그 선수를 바꿔야 되는데 원래 한두 명만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꾼 거 같아.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 어. 적응도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선수가 오케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어, 네. 결국 아는 페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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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그래 잘하지. 창기 형 맞아. 창기 없어. 대신 볼링도 잘하고 막. 볼링. 나 볼링 진짜 원래 잘해. 창기 형 못하는 게임은 없는데. 야 26점아. 야 26점. 와. 와 20점 나왔어. 아니 그때는 그거였고. 아무튼 네 요새 창민이는 네, 게임을 네 발로 하고 있어요 요새는. 아, 네. 아 진짜 피파 못하는 아니 축구 게임 할 때 진짜 아 피파 잘했어 이렇게 주. 여러분 저 피파 잘한다 그럼. 아 이제 자꾸 내 겁 붙었어서 아 내 게임을 못해. 아 형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형 게임하는 거 제가 못 봐요 지금. 자꾸 못하니까 그럼. 야 아 오늘 밤 못 자겠다. 알았어, 형 제가 제 방에 있는 그 거기다가 깔아서 할게요. 아니. 아 됐어요, 됐어요. 믿었어. 믿었어. 빨리 한 번에 받아들여 이제 앞으로 보여줄게. 아 그래. 아 부엌을 자꾸 들락날 거니까. 미치 보이는 거야. 내가 지고 있으면은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거기 있어야겠다. 아 그렇긴 해. 왜냐면 처음에 하다가 내 그 뭐냐 정신 실컷 가. 이거 보면은 아 오케이 하다가 그냥 난 할 거야 하고 있어. 내 참이 계속 이러고 있다. 맞아. 어제도 우리 노트북 가져와요. 여기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 저 명대 인데. 아, 나 진짜 몰랐어. 나도 항상 볼 때마다 나 열심히 했고. 맞아.
용복이가 왔을 때 내가 눈치 보고 했어. 근데 창빈이는 게임을 지는 습관에 붙이는 건가? 그치 그치 아, 그쳐야죠. 그것도 습관이군요. 아, 습관이었네. 그것도 습관이었네. 아 습관이었네. 마무리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재밌는 게임 추천해 주세요. 아 피파 합시다. 다? 뭐 찾아. 지금 다 하나씩 고르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고를까?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있다. 우리 한 개 고를래? 어? 네. 세 개네. 중앙 쪽에 있어. 이번 활동하면 내가 가장 더블러 했던 순간은? 더블러 했던 순간은? 순간을 두 번씩 묶었던 순간? 아, 두 번 맺었던 순간? 아,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기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열정을 뿜뿜 하고 올라간 그런 거 그런 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약간 노래 자체가 팩이 넘치니까? 어, 그러니까 팩이 넘치게 올라가서 순간 말하는 것 같은데? 모든 무대는 되게 아, 모든 무대가 바람 무대는 되게 아른아른하게 올라갔던 것 같고 어, 난 이번 우리 뱀파이어 부작용 좀 진짜 마음 먹고 올라갔던 것 같아. 아, 형 지금 웃어지게 하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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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했던 것 같아. 그 처음에 머리 아프다 할 때. 아, 맞아, 맞아. 저 진짜로 비명소리 질러가지고. 아! 제가 바로 옆에 그 아티스트 성인데 다 저 이상하게 찾아와서 좀. 아, 그러세요? 아! 으아! 근데 어. 헤드송 팽! 뱀파이어 진짜 머리 아프다 되게 진지하게 빠져서 하면은 간사이 봤을 때 멋있었으면 좋겠다. 멋있어. 아 근데 진지하게 머리 아프다는데 진짜 몰입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 그죠 그죠. 어, 약간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야. 그죠. 부자명하면 아, 멋있는데 멋있어. 아니 우리 그때 집에서 TV로 봤잖아. 맞아 멋있더라. 그러니까 그 무대 계속 보다가 어 스테이키즈 나온다 해서 딱 봤는데 오 멋있던데. 우리 옛날 거 현이야 옛날 거 되게 많이 그때 있었어. 그래. 그런 그 재방송으로 봤었는데 스키즈는 음방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 봤는데 그 시절 뭐라 머리 아파서 생각보다 근데 멋있어. 근데 머리 아파서 생각보다 멋있어. 오 되게 멋있어. 댄스 형들이랑 같이 했을 때 와 헤이. 아 그게 너무 웃겼어. 그 MBC 끝나고 이제 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딱 그 실시간 검색으로 보는데 아, 머리 아프다가 실시간 검색 아 맞아 아, 머리 아프다 아 맞아 노래가 뭔지 궁금하니까 가사 들리는 대로 저 맞아 그런 거 같아 야 근데 뭐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플 때 얘기 안 해주세요 머리 아프다 너무 웃겨가지고 어 저 하나 있는데 더블넛 그 가요제 축제 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리믹스 버전 형들이랑 같이 했어. 쭉쭉쭉쭉쭉쭉쭉. 네 신발끈 두 번 주근 묶고 올라왔었죠. 맞아요. 그랬죠. 그거 올라왔죠. 직접 그때 무대 멋있어. 우리 직접 와주신 스테이들은 다 너무 멋있다고 봐주셨어. 진짜 그죠? 진짜. 직접 와준 분들 진짜 멋있다 해주셨어. 맞아. 또 팩이 넘치는 이럴 때 있어요? 네? 팩이 넘쳤을 때. 아주 그냥. 더블넛 한 눈물 났네요. 전 지금이요. 아 이제 팩이 넘치 올라가요. 아, 그럼 이따가 오늘 또 막힌 거니까 근데 팩이 넘치 올라가 보세요. 10번 보여주세요. 아니 형이. 이게 대화의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모르겠어. 또 끊겨져. 대화 좀 굳이 바꿔야 되거든. 굳이 내가 이렇게 말을 왜 했을까? 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이야. 반성하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두 개 남았죠? 아, 예. 애매하게 남은 그게 다 보자. 오케이. 상처 분장을 한 무대들이 많았는데 가장 잘 어울렸던 명. 찬영이요. 나? 활동 기간 동안 나를 가장 부스터하게 준 것이 있다면 이쪽 뒤에 상처 분장. 상처 분장 찬영. 찬영 진짜 찬이 약간 무서웠어. 아 근데 진짜 랩 피나는 것 좋아해. 아 어제 찬영 보지. 그 뱀파이어 부작용 가장 부스터하게 하는 것이. 나 현진이? 현진이도 잘 어울려. 나도 현진. 나는 리노. 어 리노 상처. 저거 창빈이가 진짜 때린 건데 이거. 아 이렇게. 왜 형을 때려? 형은 거의 중간이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진짜 뭔가 다들 분장이 되게 잘 어울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멋있었어. 난 그거 기억나는데 현진이 여기 이렇게 아 오드아이 오드아이 그때 뱀파이어 진짜 그때 자꾸 오드아이가 얘나 얘나 형 이거 오드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물어본다고 괜찮아 난 좋아 다 스텝들한테 가가지고 괜찮아요? 전진이한테 다 물어봤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말을 형이 지금 뭐지? 나 그 헤어 메이크업 나한테 누나 이거 잘 어울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럼 다른 노트 가져. 어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어 그럼 다른 노트 가져. 아 그랬었죠.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귀여웠어. 현진이의 모습. 형 지금 형 딱 된 자체 어 난 전에 조금만 크면 이제 어
가볍게 아, 전 아이삼을 타는데 형 되게 멋있대. 멤버들한테 난 뭔가 되는 거지. 야, 멤버들 나는 나는 멤버들과 아이삼을 구분을 못 하는 건가? 아니야. 우리 아메리카노보다 아 나는 이번 활동 때 스테이가 진짜 많이 맞았다. 아, 인정. 앞에서 스테이가 있으면 뭔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아 뭔가 어깨 빵 올라갔어 진짜. 그 응원봉도. 아 맞네. 아, 맞아. 아 이번에 이번 연도에 또 응원봉 나왔었네. 맞아 맞아. 작년. 작년. 아, come on man. Sorry man. 작년이야. 누가 누가 얼마나? Yeah. Come on. Sorry. 와. 아. 또 뭐 있지? 부스터 하려는 거. 단백질 쉐이크. 아 쉐이크. 어 요새 진짜 잘 챙겨 먹더라. 잘 챙겨 먹어야지. 아. 아! 그게 리노가 리노가 되게 신기한 게. 물병인데 아, 이제 칸이 있어 칸. 아 맞아 맞아. 그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어 가루 가루 단계 있어. 오. 왜냐면 말할 타이밍 저기 놓쳐. 아 너무 말할 것 같아. 아 형 맞지? 선이 뭔데? 아 나 언제 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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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안 챙겨 먹었어. 아 네. 이렇게 먹지 안 챙겨 먹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제 아니 단백질 그 말고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안 챙겨. 아 그럼 안 챙겨 먹었어 페페페? 게임을 너무 많이 게임을 너무 많이 형 평소에 챙겨 먹으란 말이야 게임을 나중에 정민이 형의 멘탈께서 로그아웃하겠습니다. 링링링링 링링링링 네 저희 다 해봤는데 어 나 알겠다 뭐 알겠다 게임할 때 하드캐리 노래 틀고 해야겠다. 하드캐리 하드 상대 하드캐리 어 창민이 하드캐리가 필요해서 아 오 이상한 들어볼까요? 와 여러분 네 열심히 할게요. 오늘 어 네 뭔가 어 진짜 저희가 진짜 완전 이제 오늘로 통해서도 뭔가 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어디가 어디가는 아니니까 네 12시간 가서 12시간이 인한데 얼마나 안 걸리시죠? 그냥 그저 지구 반대편까지? 맞아. 그저 여기가 오전 12시 때 그쪽은 오후 12시일 거야. 별로밖에 안 돼. 별로 차이 안 나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날인데 어쨌든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꽉꽉 끈질기게 부스터 달면서 정말 타고 아스트로처럼 스탑하지 않고 되게 여러 가면서 네. 아, 네. 한번 다시 기회 드릴게요.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어렵죠? 어, 약간 어려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You Can Stay 할 수 있게 아, 네. 여러분들의 바람을 이뤄줄게요. 아, 축하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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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소원에 여러분의 선샤인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한 성공한 거. 네 아무튼 어, 게임 잘하는 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게임 오늘 아 마지막 다시 괜찮아 괜찮아. 아 저희 여기까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이따 볼 스테이는 이따 봐고요. 저희는 금방 가볼게요. 와 천만. 와 좋아 딱 천만이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천만 감사합니다.